진도 남쪽 100길로 1시간을 달려가며 만나는 작은 섬. 모두 떠난 섬을 홀로 떠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이지만 할 일은 더 많다는데요. 길가에 풀 메고 집에 풀 메고 묘소에 가서 또 관리하고 풀도 메야 되고. 매일 무성하게 자라는 풀도 메야 하고 섬에서 텃밭이나 다름없는 갯바위 나가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지요. 네. 전복! 이게 텃밭이에요, 이게. 그럼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젊은 날 욕심을 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지요. 바다 곁에 살면서 바다가 내어주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됐답니다. 아니요, 부정합니다만은 바다가 내어준 대로 먹어야죠. 섬, 그리고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의 사나이. 진도 외딴 섬, 혼자이지만 외로울 틈, 심심할 틈 없다는 조원재 씨의 혈도 섬살이 함께 만나보실래요? 진도 남쪽에 위치한 독고군도, 그 끝자락에 작은 섬 혈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혈도의 유일한 주민이라는 조원재 씨를 만났는데요. 원재 씨가 주낙 조업을 나가려나 봅니다. 주낙 낚싯바늘에 끼울 미끼 손질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멸치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별로 차이가 없고 주로 붕장어, 솜뱅이, 우럭, 열기 그 종류가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어적 자원도 풍부하지만 이곳은 예부터 미역섬이라 불렸습니다. 미역으로 먹고 사는 섬이다 보니 미역을 채취하는 딱 40일만 주민들이 들어온다는데요. 그 외에는 원재 씨만 혈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양력으로 7월 달 돼야 들어옵니다. 한 집이 한 두 명, 세 명 들어오는데 벅적벅적한 것도 없어요. 한여름 미역철을 빼놓고는 조용하고 인적 드문 혈도 섬마을. 미역뿐만 아니라 멸치 조업도 활발하던 시절 섬엔 꽤 많은 주민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요. 30명 정도 살았죠. 이 섬에서 멸치 여장하고 멸치잡이하고 그럴 때는. 여기가 멸치도 잘 잡힌 동네잖아요. 조도에서, 진도에서 멸치 제일 잘 많이 잡힌 동네가 이 동네. 다른 주민들은 미역을 채취하는 여름 한철에만 섬에 들어오는 것과 달리 원재 씨는 혈도에 거주하면서 섬과 자연산 돌미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금님에게도 진상했을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던 독고군도 돌미역. 그만큼 선도 많이 간답니다. 미역에다가 또 물, 이따 물이 많이 빠지면 또 물을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럼 안 뿌려주면은 밀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2시, 3시 그 시간대에 바위가 노출되면은 가서 그 시간대가 햇빛이 제일 쨍쨍 쬐잖아요. 그때부터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대로는 한 서물, 너물, 다섯, 여섯, 일곱 물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한 4, 5일 정도. 원재 씨도 젊은 시절 섬을 떠나 육지에서 장사도 해보고 해기사 일도 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향 섬으로 돌아와 바다와 다시 친근해졌지요. 오늘 어복도 따라주겠지요. 여왕님은 아시겠죠. 먹을 고기 정도 잡았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낙을 바다에 넣어놓기 위해 그만의 포인트로 향하는 원재 씨.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비던 바다라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정보는 이미 빠삭한데요. 몇 군데 해보면은 고기가 잘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그곳만 공략하잖아요. 다른 데는 안 물고 다 요 코스가 아주 좋은 코스예요. 한 네 바퀴, 세 바퀴, 뭐 두 바퀴도 제일 포인트에다만 놨어. 다른 사람들은 주낯을 한 뭐 열 바퀴, 이십 바퀴 이렇게 저 바퀴로 저 놓잖아요. 그런데 나는 많이 남았자 두 개, 세 개, 네 개, 요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갖고 나 필요한 양만 딱 잡아보면. 그저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지요. 잠시 후 아까 설치해두었던 주낙을 올려보는데요. 생각보다는 수확량이 많지 않은 상황. 간간이 한 마리씩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기 봐라. 아니 어느 정도 먹을 만큼 올라왔어요. 그 정도면 시야를 좋죠. 여기는 얕은 바다여 가지고 또 더 큰 우럭은 없어요. 항상 저런 사이즈만 올라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 안 되고 적은 양 같지만 원재 씨는 오늘 저녁 거리로 이만하면 충분하다는데요. 그래도 솜뱅이와 붕장어 몇 마리가 원재 씨의 체면을 살려줍니다. 우럭, 솜뱅어, 안하고 세 종류밖에 안 올라왔어요. 나 혼자 먹으면 한 10일은 먹죠. 주낙 조업을 끝내고 혈도로 돌아오는 원재 씨. 이제 힘든 바닷일 끝내고 조금 쉬시나 싶었는데요. 이제 갓 잡아온 이 녀석들을 집까지 옮기는 일이 남았답니다. 지게에다가 지고 간 것이 제일 편해. 편하게. 이게 왜 편해요? 와, 무거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 힘을 온 몸에 다 분산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게에다 지고 간 게 제일 편해. 이른이 넘은 그는 아직도 매일같이 지게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른다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다는 지게. 어릴 적부터 이 지게를 짊어지고 이 길을 무수히 걸으셨답니다. 이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높은 곳에 가 있어요. 그래도 섬치고는 경사가 안 심한 편이요. 조그만 섬치고는. 지게
날개를 지고 한참을 걸은 뒤에야 집에 도착한 원자 씨. 그에겐 이 집의 의미도 남다르다는데요. 이 집은 원재 씨가 태어나 자랐고 7년 전쯤 집을 수리해 민박도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바다로 향하시는데요. 예, 따개비도 따고 미역도 좀 잘 자랐는가 좀 상태 좀 보고 하려고 그럽니다. 미역밭이자 텃밭인 혈도의 부속섬으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반찬거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갯바 위에서 채취를 시작하는 원재 씨, 오늘 저녁 반찬은 뭘까요? 사카쪽에 보고 따개비라요. 사카쪽이에요, 사카쪽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카같이 생겼잖아요. 삿갓. 거북선도 지천에 가득하지만 그보다는 삿갓 조개를 보면 손이 먼저 간다는 원재 씨. 삿갓 조개는 어떻게 먹어도 그렇게 맛이 좋답니다. 된장국에다가 국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제일 먹을 게 많아요. 한창 반찬거리를 수확하던 원재 씨. 이번엔 독고도 돌미역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이게 바로 미역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로 손꼽히는 독고군도 미역. 이거에 덕고도 미역. 예, 네, 미역. 덕고도 자연산 돌미역. 아까 그 배에 받쳐놓은 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저기 쭉쭉 너매까지. 이 산 너매까지 있게요. 그 메타수로 말하자면 키로수로는 한 1, 구간이, 여 한 구간이 1km 되고, 그 다음에 또 500m 되는 구간이 하나,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사실 원재 씨가 섬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돌미역 때문인데요. 자연산 미역이지만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지금철에는 이제 이렇게 물 주기, 물 주는 작업. 서물 때부터 너물 다섯, 여섯 물까지 줘요. 오후 시간대 간쪽 한 3시부터 6시, 아니 한 2시부터 3시, 4시 사이에. 그의 정성 덕분인지 올해는 돌미역이 유독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상태로만 잘 자라준다면 7월 중순엔 품질 좋은 미역을 만날 수 있겠네요. 아, 올해 미역이 잘 지렸다요. 아주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해요. 막 보리밭에 그냥 보리 내 물결 치댔기. 파도에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새까맣게 해버려요. 여기는 이 바다는 외쪽이라 영양염류가 많잖아요. 플랑크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자라요. 저 안쪽에는 영양염류, 플랑크톤이 적기 때문에 잘 안 자라요. 그러면 맛이 더 좋고 영양을 마음껏 섭취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국을 끓여놓으면 빨갛게 사골국 끓여놓은 것 같이 미역국에서 그렇게 빨간 국물이 우러나요. 돌미역도 살펴봤겠다. 본격적으로 갯바 위에서 반찬거리 채취에 나서는 원재 씨. 이번엔 입맛 살려줄 별미, 뿔소라를 찾아 나서 보는데요. 진짜 갯바위가 텃밭이 많네요. 풍성한데요.
그러지요. 여기가 텃밭이죠. 우리는 개빠이가 텃밭이요. 뿔소라에 이어 튼실하고 큼직한 자연산 전복도 발견했습니다. 전복 하나 땄어요. 전복. 이게 전복이에요? 예, 이게 전복입니다. 자연산 전복입니다. 원재 씨의 텃밭은 오늘도 풍성한 먹거리를 내어줍니다. 채취한 것들을 보아하니 오늘 저녁은 굉장히 풍성하겠는데요. 채취한 것들 챙겨서 섬으로 돌아오는 길.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늘 수확한 것들로 저녁 준비에 나섭니다. 재료가 풍성해서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매운탕. 소라 무침. 집에서는 전혀 안 합니다. 냉장고 문도 안 열어요, 집에서는. 우렁 매운탕에 객가에서 채취한 것들까지 더해 소박하지만 알찬 그만의 밥상을 마련해 봅니다. 끼니를 챙기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그의 섬사리는 꽤나 분주해 보이는데요. 네, 내일은 이제 집에서 이제 풀, 저 길가에 풀 좀 베고 하려고 그럽니다. 금방 자라가지고 아주 무성해가지고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쉴 시간인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는 원재 씨. 낮에 사용했던 주낙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에휴, 좀 쉬고 내일 하시죠. 네, 이거 지금 해야 돼. 안 하면은 미끼가 상한 거 있어가지고. 그마저도 미역 처리 되기 전이라 아직은 괜찮다는 원재 씨. 미역 처리되면 오로지 미역을 채취하고 말리는 작업에만 매달려야 해서 다른 일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지요. 미역하면은 밤에 일하고 낮에 몇 시간 잠 못 자요. 미역할 때는 밤에 늘어가지고 햇빛이 안 볼 때 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밤에 늘어갖고 낮에는 이제 말리고 또 손질하고. 주낙 정리까지 마친 뒤에야 하루를 마무리하는 원재 씨입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집안 청소에 나서는 원재 씨. 집안 이곳저곳 구석구석 손보시는데요. 거미가 줄을 많이 치니까 거미줄 좀 쳐버리려고. 아니, 쓸어 없애버려. 오늘도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가득한데요. 이참에 내내 미뤄왔던 지붕 점검에 나섰습니다. 쓰레트 게이지인데 좀 저 그거 좀 발라버려야 돼. 다행히 요 근래 몇 년간은 태풍이 피해갔다는 혈도.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에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데요. 모든 걸 홀로 해내는 원재 씨입니다. 진도 이쪽 코스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정통으로 관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도 지역이나 여기 조도 지역이 별로 피해가 좀 덜 있죠.
지붕 손보고 났더니 이번엔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원재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섬에서 가장 골칫거리라는 잡초. 잡초들도 주민들이 없는 걸 아는 걸까요? 주민들이 없으니 더 잘 자라는 것 같답니다. 풀이 제일 아주 울면은 좀 늦게 오면은 막 풀이 막 뭉거져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잡초가 자라는 속도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원재 씨가 자주 작업에 나서지만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정도랍니다. 우기 때는 한 일주일만 자라면 이 정도 자랐어요. 잡초 정리만 수시간째 얼마나 지났을까요? 길 정비가 한창이던 원재 씨가 갑자기 산으로 향합니다. 산에는 원재 씨의 집안 대대로 모셔온 조상님들의 산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원재 씨가 조상님들의 산소를 관리하고 돌보고 있지요. 우리 4대 초모, 초모 묘까지 해가지고 저희 직계로 해서 4기, 5기, 우리 큰 집까지 하면 7기, 7기. 요즘 그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답니다. 몇 년 전 혈도에 나타난 멧돼지 떼 때문인데요. 산소와 섬 이곳저곳을 해치는 멧돼지 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섬에가 멧돼지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멧돼지 들어온 지는 한 이제 멧돼지 개체 수가 많아지고 여기가 칡뿌리가 많아. 칡뿌리가 많으니까 이제 저쪽에 개체 수가 많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헤엄쳐가지고 온다더라고. 부모님을 비롯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혈도. 그가 혈도를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혈도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는 원재 씨입니다. 나 때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내 후대, 내 자식들은 여기를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좋고 하는 곳으로. 원재 씨에게 고향 그 이상의 의미라는 혈도.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부모님의 흔적이 있고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만은 편하다는 원재 씨. 날씨 좋을 때는 아주 좋죠. 저 혼자 있어도 그냥 뭐 낚시도 하고 갯바위 가서 또 뭐 따다 먹을 것도 따다 먹고. 비록 혼자 있지만 섬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하다는 조원재 씨. 외롭고 심심할 틈 없는 원재 씨의 행복한 섬살이가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랍니다.